1번. Number one. Too bad our hotel suite's on the ground floor. A. Right, that's why we booked it. B. I know, I was hoping for a skyline view. C. It's because there aren't any ground floor rooms. D. I agree, it couldn't be better. 자, 일단 먼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. 보니까 Number one. Too bad our hotel suite's on the ground floor. 일단 그 감정 상태가 바로 드러나고 있죠? 좀 뭐라고 합니까? too? 어,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. 어떻게? 호텔이 지금 그라운드 플로어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 경치 잘 보일까요?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. A. Right. That's why we booked it. 어, 맞아. 그래서 우리가 북했어. 이해하겠어. 아니죠, 당연히. B. I know. I was hoping for a skyline view. I know. I was hoping for a skyline view. 자, skyline view 하면 당연히 뭐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. 좀 높은 데 올라와가지고 아래 내려다보고 싶었는데 라고 돼 있고 지금 시제 자체가 was hopin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, 일단은 뭐 북인 이런 건 그 뭐야 소재 연관형 나온 거고 시제가 맞아요. C는 C. It's because there aren't any ground floor rooms.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그 본문에 나왔을 때 ground라는 단어가 나온 게 또 나왔죠. 그럼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이건 이제 뭐 토익 스타일로 말씀드리자면 그 A 같은 경우도 어, 북에 관련해서 어 뭐야 호텔이 나와 있으니까. 지금 호텔에 관련하면 예약하다 북이 있죠. 그래갖고 지금 관련어로 오답을 만들어내는 패턴이었었고요.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D. I agree. It couldn't be better. 자, I agree. It couldn't be better. 자, 요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자,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라고 했으니까 정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. 이거는 컨트랙트 인포메이션이니까 어, 오답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무조건 A랑 C 같은 경우에는 소위 스킬로 이건 이제 그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왜? 호텔 소재 나왔으니까 분기행이 나온 거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도 본문에 언급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됐습니다. 뭐 ground floor 예,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본문에 나온 거가 이제 초이스에 나오면 이건 오답이다 라는 그런 유형 있잖아요. 그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별로 뭐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1번 답은 B번이었습니다.